회장 김순희입니다. 오늘 우리 농민들은 서대문에 있는 농업중앙에서 전국 농민대회를 진행하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당면한 문제이자 우리 모두의 주식이며 주권인 쌀 농업이 고사 직전의 위기입니다. 백남기 농민이 2015년 민중총궐기에 참가해 말하고자 했던 한 가지, 우리의 농업을 지키는 것입니다. 2014년 쌀 전면 개방, 그리고 계속되는 쌀값 폭락도 모자라 밥쌀까지 수입하면서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밥상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쌀입니다. 우리 농업을 지키는 기반의 쌀입니다. 정부가 벼 수매가를 주고는 쌀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농민에게서 돈을 달랍니다. 쌀값 폭락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는데 농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배를 굴리려고 합니다. 그나마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한 최소한 보장해 주던 직불금도 줄인다 합니다. 한마디로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농업을 파괴하는 대기업들의 횡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센터에서 땅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먹거리와 생명을 지키는 농민들의 손에서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쓰러지지 않고 우리 농민들은 박근혜 퇴진 이유를 준비합니다. 농지, 정자, 물, 농사를 짓기 위한 농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 농민들의 피땀 흘린 노동자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 모든 국민들이 빈부와 그 어떤 조건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굶주리지 않을 만큼 충분한 먹거리가 있는 세상, 우리 농민들의 투쟁으로 만들 세상입니다. 농민들의 투쟁은 민중들의 힘으로 더욱 거대해질 것입니다. 오늘 민중총궐기는 농민뿐만 아니라 노동자, 빈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힘들을 모아내어 박근혜 퇴진 이후에 민중들의 세상을 건설하는 시작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백만, 천만으로 불어난 촛불의 힘을 모아 우리 농민, 노동자, 빈민의 대단결로 세상을 뒤집고 저들의 세상을 끝장내는 투쟁에 나섭시다. 함께 어깨 걸고 잡은 손에 힘주어 박근혜 퇴진을 기어이 이루어내고 민중 세상으로 함께 가겠습니다.